안녕하세요, 단테리움입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물생활 마음가짐을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제가 최근 들어 데려온 구피가 두 종류가 있는데, 얘들 데려오면서 약간 왔었던 물태기도 이제 극복을 했고, 물생활 초기에 설렘도 많이 느꼈는데, 근데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분양 받아오면서 이번에 또 한번 좌절, 뭐 패배감 같은 것을 한번 맛봤습니다. 두 종류 다 꼬리가 높고 티내치고, 뭐 결국엔 치료는 성공은 했지만 12마리 중에 한 마리를 오랜만에 이제 용궁으로 보냈어요. 사실 용궁과 나무불은 별다른 증상 없이 죽어서 괴롭힘에 의한 스트레스로 죽은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그 이후에 다른 수컷이 꼬리가 높고 피가 맺히는 일이 발생한 걸로 보면은 죽지 않았으면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되더라고요. 아무튼 이번에 새로 데려온 애들이 아프고 죽고 하는 걸 보면서 생각해봤는데, 물생활 하시는 분들은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. 제가 지금까지 물생활 하면서 물생활 초기에 제일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하고, 근데도 초기에는 진짜 많이 죽여 먹었죠. 이때는 뭐 멘탈은 나가지만 물태기라는 게 올 시간도 없어요. 뭐 이것저것 해보기 바쁘니까. 그러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잘 키우고 있어. 뭐 물이 잘 잡혔든, 건강한 애들을 잘 데려왔든, 노화가 생겼든, 뭐 잘 키우는 게 몇 달 동안 가. 그러면 드는 생각이,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잘 키우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엄청 생겨요. 그러다가 무조건 병이 걸리든가, 새로 데려오는 애들이 죽는다든가, 폭탄을 맞아요. 그럼 이제 물태기가 오는 거예요, 이때. 이때 물생활 접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조금 안타깝죠. 근데 여기서 이제 멘탈 잡고 아픈 애들 치료 성공하고 그러면은 뭔가 이제 다 치료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제는 물생활 고수의 반열에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물태기가 없어져요. 난 이제 고수가 됐으니까. 그리고 어항이 는다든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물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사람들한테 조언도 하면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것도 뭐 카페, 블로그 같은 거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이러면서 잘못된 정보도 퍼뜨리고 나랑 의견 안 맞으면 싸우기도 하고, 어쨌든 그럼 이제부터는 웬만한 일에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. 이쯤 되면은 키우는 종류도 여러 종류고 마리수도 몇백 마리고 하니까 몇 마리쯤 죽어도 신경을 안 쓰게 돼요. 또 잘 안 죽기도 하고. 이런 게 물생활 하다 보면은 반복이에요. 뭐 진짜 물고기 잘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수컷 사님들도 그렇고, 병 같은 거 세게 오면은 몇십 마리 죽이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걸로 멘탈 나가면은 물생활 하기가 힘들어요. 아무튼 이게 제가 최근 상태가 저래요. 스스로 이제 물자라리라고 이제 엄청 자만한 상태였어요. 진짜 병 걸리거나 뭐 죽는 애들이 없으니까 반년 동안. 그런데 이번에 연속으로 애들 아프고 치료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. 이 정도면 나름 물생활도 어느 정도 한 것 같고, 막 키워도 뭐 죽지도 않고 폭발만 하고 하니까 애들 넣어줄 때 온도맛댐만 하고 물잡이도 안 하고 물맛댐도 안 하고 검역도 안 하고, 그리고 이제 애들을 투입시킨 거예요. 그러니까 애들이 아프고 죽지. 근데 물잡이 물맛댐 이런 거 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. 그래 안전한 것도 다 알고, 나름 뭐 저도 노하우도 있고 다 아는데, 이제 반복된 물생활 하면서 귀찮아진 거예요. 심지어 웬만한 상비약들도 갖고 있었거든요. 이제 상비약들 이제 물방에 갖다 놓거나 없애버렸어요. 나 이제 안 아프게 키울 줄 알고. 이번에 운 좋게 이제 한 마리를 보내고 다 살렸지만 느낀 게 진짜 많습니다. 맨날 밥 잘 주고 한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제 떠들어대기만 했지 기본적인 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. 아무튼 다들 물고기 좀 키우셨다고 자만하지 마시고, 습관처럼 이제 밥 주고 환수하고 뭐 불 꺼버리고 그러지 마시고, 물생활 초기처럼
처음에 느꼈던 것처럼 관심 갖고 물몽도 막 2시간, 3시간씩 하고 그러세요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들 폭발하시고 감사합니다.